또 그럼 설비님 다른 거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진짜 이거 못 참겠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수다 떠는 거. 저는 그거 말고 네. 뒷좌석에서 발로 차는 거. 어, 발로 차는 거 그거는 발로 차요? 발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네. 아 계속 아 그러면은 아, 너무. 제가 최근에 그 영화 서울의 네. 봄을 보는데. 네. 어 뒤에서 계속 진짜 어. 계속 이러는 거야. 참다 참다가. 아, 그건 너무 기분 나빠. 한 3, 40분 보고. 신경 쓰이지. H 학원 어르신이시더라고요. 아, 움직이실 때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고쳐하는 채에서. 잘 참았어요. 사실 저는 진짜 가끔씩 솔직히 이게 상대방이 잘못한 건 아닌데 가끔씩 정말 영화에 집중이 안 될 때가 뭐냐면 내 앞좌석에 앉은 분이 머리가 클 때. 그게 뭔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거를 막 진짜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계속 그분을 피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영화를. 그분이 앉은 키도 굉장히 크셨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밑으로 누워주시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걸 내가 제시할 수 없잖아요. 아, 그 조금만 내려. 그러니까 그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사실 제일 고통스러워요. 영화 아, 보는 애는. 아,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비매너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나는 불편하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볼 때. 앞좌석을 없는 걸로 최대한 잡는데 에? 왜냐면 앞좌석에 머리 큰 분 앉으면 그게 진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최대한 맨 뒤에 이렇게 아. 오른쪽 좌석 이런데 저도 그런 데 가요 저도 맨 끝에 가요 이렇게라도 보게 네. 네. 없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로 정말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자기 자신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조금만 이렇게 눕는 자세로 앉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누워서 이렇게 아 쉽지 않네요 이 자세. 그리고 핸드폰 보시는 분들. 아 그거는 그거는 진짜 매너가 네, 없죠. 서울의 봄을 보는데 또 네. 전화가 한 다섯 번인가 네, 벨 소리로. 아 벨 소리요? 네네. 그럼 오더라고. 어머. 이분도 약간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 그런 말도 하셔. 손주분이랑 같이 못 보게 방해하러 오셨나? 손주분이랑 또 다정하게 아, 오셔가지고 네네. 아 전화 정도는 올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감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어르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뱃소리 그래도 진동은 아실 텐데. 네. 네. 네, 우리 다음 사연 갈까요? 네. 두 분 중에 브레인은 누가 담당하나요? 아. 브레인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브레인스럽지 않나 싶어요. 동생이시죠? 동생? 언니? 누가 언니야? 제가 동생이에요! 아, 동생, 언니! 제가 예인이? 이게 네네. 나이가 들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 이 핑크색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왠지 동생 아. 같더라. 아,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너무 할머니 조끼 이렇게 입었나요, 저? 그쵸, 약간 좀,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좀 노티라는 조끼를 입고 네. 노티라냐, 저희 엄마가 써준 건데. 어머님이 안목이 좋으시네, 어머님이. 아, 나 너희 엄마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 네. 어머님 말씀이 나오니까 네. 예,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 다음에 퀴즈쇼에서 본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 저는 아까 말했듯이 브레인 아닐까 싶고요. 아, 이 언니가 나이를 먹더니 뻔뻔해져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네. 되시나요? 저 32, 아, 만 나이로 30입니다. 30? 네네. 30이면은 뭐 아직... 제가 31 만으로? 12년 전에 31이었어요. 아, 진짜? 몇 살이야? 지금 44예요? 43입니다. 와, 대박. 43? 네네. 엄청 동안이시네요, 진짜. 아, 성재 형이 어떻게 되시죠? 성재 DJ님은 저랑 20살 차이 나거든요. 20살? 몇 살? 지금 47인데 만으로 하면 45? 아. 네. 젊으시네. 그 나이로 보이시죠? 예, 예. 아니, 근데 형, 저 성재형님도 굉장히. 그쵸, 동안이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예, 브레인은 누구라고요? 어, 브레인은 저고요. 예인 씨는 뭔가요? 저는, 그니까 여기 그 퀴즈 이름도 자강두천이잖아요. 그 고만고만한 사람 둘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어, 브레인이시고, 아무것도 아니다. 네, 저는 아, 저는 노티로 갈게요. 노티. 네. 아, 아, 노티 난다. 젊은 피 나는 노티. 젊은 피. 어떻게 되시죠? 저 몇 살 같아 보이세요?
18이요. 낭낭 18세. 잘했다, 잘했다. 네. 저는 이제 27, 만으로 25이고요. 아, 엄청 네. 젊으시네. MZ시네. 그럼요, 저는 MZ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다음, 민트바닐라님. 여친이랑 여사친이랑 셋이 노래방 갔는데 여친이 너무 음치인 상황이라고 하면 여친한테는 탬버린 치고 있으라고 주고 노래 잘하는 여사친이랑 다정한 커플 듀엣곡 부 아. 아, 이거. 여기 댓글에. 왜 셋이 다니냐, 자꾸. 그러니까 왜 자꾸 셋이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왜 계속 셋이 다니나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 여자친구한테. 야. 자기야. 탬버린이나 자기는 탬버린이나 쳐 노래를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자기야 진주 노래 잘하지. 와, 와 하면서 자기도 좀 옆에 쳐볼래? 나도 뭐 율동할게. 그 탬버린 안 치게 하는 건 어때요? 탬버린. 아, 아니 왜냐면 이분이 탬버린. 탬버린 치게 한 게 나는 열받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탬버린 없지 않나요? 그쵸 잘 없죠. 네, 탬버린, 탬버린 없는 노래방을 가시면은 네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여사친한테도 계속 노래만 시키는 것도 좀 저는 실례라고 생각. 진주 씨가 계속 한 시간 또 노래만 계속하는 거. 그쵸 아 그쵸 좀 그쵸.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이 화음 노래를 하고 싶은 거야. 화음을? 네. 아 이 남자분이랑. 그렇죠. 꼭 노래방 가면은 자기의 어떤 예술 열정을 태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아, 그쵸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여사친이 그걸 잘 맞춰주는 친구인 거지 둘이 그 예술 그 코드가 맞는 화음을 거지 화음을 잘 맞춰준다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탬버린이나 쳐라 여자친구 탬버린 때문에 지금 이게 되게 가혹한 사연처럼 느껴지는데 그대 안에 블루 여기 나오네요 그대 안에 네, 블루 네. 같은 노래를 할 때는 또 아 그런 노래를 하면 탬버린 안 쳐도 되잖아 그렇죠 아 그러면은 약간 그 듀엣곡을 그 발라드 위주로 하면은 탬버린도 안 치고 여자친이랑 노래도 할 수 있고 일단 자꾸 셋이 노래방 간 것 같아요. 셋이 다니지 마세요. 그럴 거 같아요. 다니지 마세요. 민트 바닐라님, 셋이 다니지 않는 걸로 네. 결정 짓겠습니다. 야, 네. 다음 사연. 날 그냥 지켜봐줘. 막 이렇게 하던데. 아무 말 없이 달라줄 거야. 아, 이 엄청난 분을 지금. 누군지 모르셔가지고. 아, 유명해요, 많이. 제일 유명한 노래가. 저희가 알만한 노래가. 이 노래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김진우 씨라고 진우션의 진우. 아~ 원래는 솔로 활동을 하셨어요. 와 대박. 잠깐 제가 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노래 나는 이렇게 나는 때였어. 항상 이렇게 모니터를 나는 때. 아 이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뭔가 어깨가 그 약간 그 어깨 움직임이 장난 아닌데 약간 이때 뮤지컬 수업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뭔가 움직임이 아니, 뮤지컬 수업 탈골되시는 것 같아요. 내 어깨를 봐. 탈골. 40대 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깨가 탈골된 거 함부로 뭐 어디 뭐 신체가 빠지신 거 아니에요? 웃고 이러면 진짜 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말을 참고해 주세요. 네네. 아, 조용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어. 괜찮죠, 아, 다행입니다. 아, 넣었어요? 아, 아, 이렇게 뺐다게 넣은 네. 거구나. 네. 춤까지, 춤까지 보여주는 이런 열정을. 그니까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오버로크 돼 있는, 오버로크 돼 있는데 뭐 지금 다. 오버로크는 안 떨어지지만 여기 이제 스폰서들이. 네. 네 O2 얘네가 이제 찢어지면은. 예, 네, 아무튼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시현 씨한테 옷을 대신 빨아주면 화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나는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 아, 아닙니다 형님. 요즘에 또 네. MZ 세대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네, 네. 아무튼 네. 여기서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 들어보도록. 아니 연애 지침 아닙니다. 이거 일침입니다. 연애 지침 아니 일침. 연애 지침 앞에 하나만 연애 예? 사연이었고 예, 예? 이거는 그냥 일침. 그냥 연애 일침이라고 하나요? 아 연애 빼내니까 자꾸 연애를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영국의 일침! 바지 냄새가 아니라 남자친구 그냥 냄새인 것 같습니다. 하...
기대보다는 많이 못 미친. 난 어떤 기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네. 지금 박장 대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 정도까지 아니라니까요. 아, 어제 자면서도 껄껄껄 네. 웃었어요. 형 생각하면서. 아. 야, 내일 얼마나 재밌을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네, 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개그맨 출신 직원은 유명무실이다. 약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지켜보도록. 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그 예. 느낌이면 예. 시현 씨 뭘 해도 안 터져요. 아, 진짜라니까. 아, 아니 네. 형님이 터뜨리셔요. 저는 이미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뉘앙스가 네네. 그 시현 씨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아, 그 느낌 아, 아닐 것 같은데. 아, 네. 혹시 모르죠 또. 네, 저도 아니야. 희한한 데서. 아 그런가? 지금 형님 저 말고 라이브 채팅이 난리 났어요 지금. 아, 크크크밖에 안 보여요 형님 지금.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청취자분들은 만족을 하고 있으니. 네. 네. 아무튼 저도 사실 기대를 전국으로 기대를 했으니 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내려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죄 사과의 말씀. 자 다음 AT4가 아 형님 뭐 드시고 오늘 형님 드시고 싶고 다 사드리겠다고. 어 예. 어 난 초밥 먹고 싶다고. 그래서 에이 형님 초밥 말고요. 너 뭐 먹고 싶은데 이러니까. 아이 저는 스시요. 진짜 그래서 야 이거는 짝 일부러 웃길라 그랬네. 절대 안 짰어. 근데 그 우리 둘밖에 없었어 그 자리에. 네. 근데 우리 진짜 10초 동안 눈을 보고 있었어. 그 스시가 뭐지? 스시가 초밥이잖아. 초밥이 스시 아닌가? 이 생각을 10초 정도 했었어. 뭐, 근데 제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 좀 못 배웠다고 해야 되나? 못 배웠다니. 빙고를 나름의 빙고를 하는데 나름을 쓰기로 했는데 내가 먼저 한다. 남극 이러는 거예요. 야 남극? 야 남극 국기가 있어. 뭐야 그게 나라 맞아? 이랬던. 막 남극은 나라가 아니죠? 어떤 애는 모르잖아요. 어 그냥 웃으시는 거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아니 북극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남극이 나라가 아니지 않나? 예. 알래스카. 예. 아 재밌다. 남극은 나라인가? 아, 나라가 아니죠. 예. 근데 형탁님 방금 웃음이 아 진짜 대충 웃긴 얘기인 것 같아서 아니 진짜 웃겼어요. 남극이란 나라로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나도 남극이 사실은 갑자기 남극이 다시 생각해봐. 남극이 아니야 형 아니에요. 그 남극이 무슨 나라가 있는데? 알래스카에 아 잠깐만 맞아 우리 이대화 하지 말자. 뭐가 맞아요 형님? 맞아. 그래도 저희 방송 나온 사람인데 남극 나라 맞아로 얘기하는 거는 형 아우 안 돼 안 돼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나였나 남극이라고 한 게? 누가 그랬잖아. 누가 그랬잖아. 어, 다른 사람 얘기처럼 했는데 내 얘기처럼 그 아무튼 뭐 예. 아는 분이 또 아 예 댓글은 팽수한테 물어보자 뭐 이런 게 어, 오늘 좀 이게 배텐이지 네. 아 이 딱 좋네요. 아 남극은 대륙 아, 그러니까 알래스카네. 알래스카는 정 알래스카는 안 되라고 안 되네. 아 오늘 좋다. 아니 뭐 여기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 너 대학 나왔어? 안 나왔습니다. 안 나. 아, 저 근데, 보세요. 아, 진실되지 않습니까?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저는 네. 고등 래퍼 거기에 나오셨죠? 쇼미더머니. 아 쇼미더머니가 고등. 아니야 맞는 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고졸 래퍼를 고졸 여기 누가 고졸 래퍼가 아니고 고졸 래퍼. 아 형님 그거 좀 아니 여기 댓글에 고졸 래퍼 친구들이 놀리긴 했어요. 뭐, 고졸 래퍼. 너 고졸 래퍼. 야 MC인데 이게 아 MC로 나와. MC 두서를 다 자르고 하시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 래퍼를 참가한 사람처럼 MC로 제가. 아 그래요. 아 MC였나요? 예예 MC로 이 사회를 마이크를 아, 그때도 형님 저 서른은 넘었을 때 죄송합니다. 아 재밌어요. 네, 불안해요. 아, 예. 형탁이 형은 네. DJ를 하고 싶으시답니다. 예. 아 이게 룰이에요. 알려줬어. 아 알려줘. 했나 안 했나 몰랐어 룰을. 아니 핸드폰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얘기 듣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 아래 뭐 다른 거 핸드폰 게임하고 뭐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야. 예. 너무나도 예. 사이가 좋은 배팬 팀. 예. 그러면은 여기서 예. 전화 데이트 한번 할까요? 예? 아 왜냐면 잠깐 누구한테 전화하시려고 형님? 예? 누구한테? 아 왜냐면 예. 지금 사실 사야 이런 예. 내용을 예. 계속하는 게 네, 너무 재미가 없어서 무슨 소리세요 형님? 이거 없나? 오늘 저 마지막 방송에 와서 이렇게 아니 뭐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지금 사토를 내고 아니 근데 아니 형이 아니 근데 이거 너희 사람이 재밌어서 얼굴까지 아니 아니 맥락도 없이 갑자기 예. 재미가 없어서 이런 DJ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 형님 너무 원래 라디오 대본이 있는데 진짜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지금 우리 네. 대본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아, 저희가 마피아 게임에는 대본이 있기가 네.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전화 찬스로 어떤 걸 물어보죠? 일단 누구한테 전화
하시려고. 누구든 뭐. 아니, 아, 아, 그 전화 데이트 좀 하시죠. 뭐, 누가 마피아야? 네. 물어보려고. 아니야. 데이트 아니야? 데이트? 지시어가? 친한 친구 있으면 전화 좀 한번 전화 해봐요. 전화 아니야? 전화? 갑자기 근데 너무 뜨는 거 같아. 전화. 아니, 전화. 전화 데이트가 뭐야? 야, 그러니까 공중전화 얘기했었잖아. 공중전화. 아, 그거는 게임 들어가서. 아, 그 전화. 이건 아까 20원 얘기나 너무 옛날이고. 갑자기 데이트를 누구야 도대체 마피아가 예? 이거 오랜만에 야. 작가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제가 분유 먹으면 싫어요? 그게 싫겠죠. 제가 엄마가 커피 먹는 게 싫습니까? 아니 넉살 씨가 분유 뺏어 먹는 게 싫겠죠. 아니 제가 분유 안 먹습니다. 저 이거 몇 번씩 말하는데 저 분유 안 먹어요. 본인이 분유 먹는 건 싫죠 그거네. 제가 이거 이 얘기 세 번째예요 라디오에서. 저 분유 안 뺏어 먹습니다 제 아들 거. 넉살 씨는 이걸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드릴 말씀이 없는 게 계속 어머니랑 아이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넘어가도록 하죠. 예. 예. 제 가족만큼은. 예, 예, 예. 아, 이럴 거면 집에서 하시지. 그냥 왜 이거 여기까지 갖고 오셨어요? 아, 몰라요. 나한테 안 주고 자꾸 가족한테 준대. 아니요, 다음에 수원대학교에서 한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탁다분수에서. 부탁다분수에서. 유명한 데가 있나 보다. 네네. 작은 그 더러운. 정비가 좀 안 된 분수가 있군요.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명소가 있죠. 그런데 제가 꼭 한번 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네. 분유랑 커피가 같이 아, 오랜만이에요.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타서 라떼로 드시면 되겠네. 어머니 안 먹는다니까요. 야! 곽범! 야, 난 땡플릭스 먹고 되게 실망했거든. 와, 근데 여기서도 빵빵 터지네. 진짜, 야, 훈련 진짜로. 갑자기 정색한다. 아유, 범이야, 왜 갑자기 또 정색하 그래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라떼 한잔 할게요. 저도. 예, 예, 예. 어, 감사합니다! 어, 제가 드릴게요. 라떼 해서. 애고 엄마고 다 내가 뺏어 먹을게. 어, 야, 이 양쪽에서 눌렀다가 띄웠다가를 잘해주시네요. 와, 야. 거짓말이지. 1화 보고 올게요, 일단. 네네, 보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1화 보고면 안 되고, 네. 지금 가지 마십시오. 지금 마피아 게임 할 시간. 여러분, 왜 다 가려고 지금 볼펜 집어넣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날은 사실 진짜 마피아 게임 안 해도 돼. 더 얘기할 게 많은데, 그렇죠. 아, 아쉽네, 또. 마피아 게임 해야 돼. 하긴 해야죠. 네, 어쨌든, 해야죠. 자, 마피아 게임 해야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아, 아 여기 예. 제가 예. 바보가 있어서 대답을 안 하면 마피아 게임 시작을 안 해. 아니 뭐야? 마피아 게임 시작할까요? 아니 형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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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정확히 저번 주에 다른 분이야. 저번 주에 다른 분이 오신 거 아니야? 아니 대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아, 저... 여기 정확히 예. 어떻게 써 있냐면 뭐로 써 있어요? 이제 슬슬 마피아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라고 네. 써 있으면 여기 다음이 넉살 곽범 이제를 대답하고라고. 있는데 진짜 대본대로 가네요. 고개를 끄덕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선배님이 저는 디테일을 지금 파악한 게 물음표가 두 개가 있으면 좀 세게 물어보고 하나가 있으면 살살 물어보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대본을 또 확실히, 예, 확실히 배우분이시라 작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른 게 아니 정확히 그리고 감정선을 다 적어오셨어요. DJ를 하시는데 넉살 바꿈 이재율 가로 열고 대답하고 가로 닫고 노희경 작가님이라고 이 점 하나도 빼면 아, 맞아요, 맞아요. 절대 붙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신 당부를 하셨어요 저한테. 예. 시원아 바꾸지 마라 대본. 아,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배우 대답들 하셨죠. 네. 예, 예, 예. 여기 정리하고라고 적혀 있죠. 네, 정리 어떻게 하실 거죠? 정리하고 정리를 일단 한번 하시고 됐습니다. 속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것도 뭔지 알아? 속으로 정리했어. 절지선이라 이렇게 한 거야. 아. 흐름을 끊어간 거구나. 그럼 미국 미군이랑 같이 훈련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천막 치고 있고 네. 그 포천에 그 미해병대 네. 부대가 있는데 같이 훈련해요. 거기는 이제 건물이 네네네네. 있고 근데 훈련하다가 저희가 이제 너무 천막에 있으니까 씻으러 한 번씩 들어와라 부대로. 근데 거기는 아예 주소가 미국이에요. 네. 미국 그러니까 미국 주소를 쓰면 거기로 택배가 그런데 포천에 미해병대 부대가 있는데 씻으러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밥도 줘요. 근데 그 되게 유명 프랜차이즈 뷔페처럼 잘 돼 있더라고요. 밥 먹고 이제 씻을 사람 씻으러 해서 딱 씻으러 갔는데 이 친구들이 진짜 군인인 게 밥 먹을 때도 총을 딱 어디다 놓질 않아요. 차고서 먹는구나. 자기 총은 무조건 자기 옆에 놓고 훈련이 아닌데도 훈련이 아닌 그, 거기는 그리고 훈련장인데도 총을 무조건 이렇게 옆에 둬야 돼요. 아, 불편하겠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메고 이렇게 먹고 그리고 그대로 들고 가 싶으면 버리고 갔는데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어떤 그 체구가 좋은 미군이 샤워를 하면서도 총을 메고 내 얘기 들어봐. 너 집중하고 있던 내 얘기. 나 마지막이야. 군대하고 있던 내 얘기. 아니 진짜라니까. 저질이야.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미국 하이틴 드라마 보면은 그 샤워실 그 칸칸이 돼 있어요. 거기는 되게 잘 샤워실도. 근데
들어가서 봤는데 라이브 채팅도 안 올라온다 이제. 아니 뒤에서 봤는데 총을 메고 샤워를 하더라. 아니 댓글에 아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니 댓글에 총 맞았어는 댓글이 있어요. 아니 이게 실제 내가 한 얘기예요. 잠깐만 이거 유튜브야? 안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되잖아. 아니 안 쓰지 아니 녹음이니까 과감하게 던져보나 봐. 녹음이니까 안 쓰시면 되잖아. 아니 여기 또 마무리가 안 됐어요. 지금. 자극적인 얘기가 좀 나와. 곽범은 공포탄이냐고 그럼. 아. 근데 제 얘기가 지금 마무리가 아예 안 됐는데 그게 총이 아니었다라는 얘기. 공포탄도 뭐였어요? 약실은 있으니까. 그럼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였지? 그게 뭐였어? 예. 아 실제 얘기예요. 거기서도 한 얘긴데. 아 예. 흑인분이셨어요. 오케이. 몸이 되게 좋아. 아 왜 이래? 근데 네, 씻는데. 총이 있는 거예요. 네, 총을 갖고 있어요. 총 담을려. 뭐냐고 총이. 아니 진짜 얘기야. AK 아니 총을 뭐 갖고 왔는데. 그래서 총을 메고 샤워하나 했는데 총이 아니더라고. 듣고 있던 내가 바보야. 지금 PD님, 나는 지금 PD님 이렇게 정색한 거 처음 봤어. 네네. 진짜 저는 안 쓸 거니까. 네네. 이거 어차피 안 쓸 거니까 토크에서 언급하지 마. 아니 군대 재밌는 썰 하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 재밌는 썰을 얘기했는데. 아니, 땀을 또 왜 이렇게 흘려요? 아니, 안 받아주니까. 다영 씨, 근데 군대 추억이 그렇게 또 좋은 추억이 많으신 모양이네. 그렇게 좀 다시 군대로 가세요. 아니, 총내기는 조금 더. 한때. 언급금지. 네. 알겠습니다. 아, 개그맨 시험에서 자꾸 떨어질 때 다시 입대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 간부로.